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뇌질환과 항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머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위는 지역에 따라서 머그와 머우라고 부르며 한의학에서는 봉두채라는 생약명을 쓰기도 합니다. 꽃줄기에 꽃봉오리가 달려 있을 때 채취해 말린 것을 관동화라고 하며 전국 산야에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서 무리지어 자랍니다. 이른 봄철 3, 4월경에 땅속에서 줄기가 뻗어 오르면서 꽃을 하나씩 피우기 시작을 하고 약효가 좋아 농가에서 밭작물로 대량으로 재배하기도 합니다. 성미는 매우면서 쓰고 서늘하며 차가운 편으로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심장에 들어갑니다. 머위는 뿌리부터 잎까지 모든 부분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강식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마른 기침과 가래를 잘 삭혀주고 기침과 천식, 기관지염, 편두통, 어혈을 없애며 폐결핵과 고혈압에 고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에서는 위장 건강을 이롭게 만들고 변비 개선과 시력 향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관 건강을 이롭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머위는 잎과 줄기뿌리 추출물에서 암세포 생장 억제성을 실험하였는데 96.7%와 61%의 높은 항암 활성을 보였습니다. 이 중 위암세포주에 대해 크게 억제를 시켰고 간암세포주에 대해서는 72.7%의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폐암과 유방암의 사용에 효과를 보았으며 뇌종양과 폐암, 대장암 등의 각종 항암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항암제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으며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치료에 신뢰할 수 있는 신적인 약초로 통하고 뿌리와 잎을 건조시켜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각종 암세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위에는 피로울리지딘이라는 미량의 독성이 작용해서 암의 진행 상태가 아주 심하거나 말기암 환자라면 주치의 상의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머위 추출물은 여러 약리학 실험을 통해서 뇌기능 보호작용 및 기억력 증강 활성을 갖는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에는 혈뇌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을 증가시켜 신호전달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 및 노년층의 광범위한 계층까지 뇌기능 향상과 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머위 추출물은 신경독성 완화 및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이 뛰어나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루게릿병,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치료에 유용함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머위에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등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캠페롤이라는 식물 화합물이 들어있어 뇌에 대한 산화적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서 치매와 뇌동맥, 중풍 등의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서에서 머위는 1회 복용만으로도 뇌졸중이 절대 오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법제 방법으로는 머위 잎 5장과 유정란 흰자 1개, 정종 3분의 2컵, 매실 5개를 질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준비합니다. 먼저 유정란 한 개를 깨서 사기 그릇에 흰자만 받아서 나무젓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거품이 날 때까지 150회 정도 휘저어줍니다. 다음은 머위 5장을 나무토막으로 갈아 잘게 직지으면 되고 청주를 넣고 30회 정도 저으면 됩니다. 단 소주나 그 외에 술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실 5개 모두 실을 빼내고 과육만 발라 즙을 내어 넣고 20회 정도 저어주면 됩니다. 복용은 공복에 먹는 것이 좋고 먹고 난 후 30분까지는 일체 다른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나무로 된 것을 쓰면 되고 입안에 금기 등의 보철이 있으면 빨대로 마시면 됩니다. 그 밖에 논문 실험에서는 신체 내에서 온갖 종류의 염증을 제거하고 뮤코트리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심장의 염증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염과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몸에 손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며 신경통과 요통 등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위뿌리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눈의 점막과 시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안구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의 각종 안구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머위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쁜 봄나물 중 하나로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된장무침을 해서 먹으면 식감이 매우 좋아 맛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잎이나 꽃대를 꺾어서 물에 담궈 두었다가 쓴맛을 우려낸 다음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건조시켜 달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20-30g 정도를 물 1L를 붓고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알카로이드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에 간에 독성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살짝 데쳐서 먹거나 건조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냉하거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